From the value that lays in my head, you make sense of my man, and my sanity hangs by a thread. I lose my way, but still you seems to understand. I will be your man. Now I can rest my worry and always be sure that I won't be alone anymore. If I only know you were there all the time.진세입니다. 네, 오늘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를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뭐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아르페지오 곡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곡인 만큼 아르페지오가 편안하게 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전주 부분에 이런 슬라이드를 포함한 그런 G코드, 1코드의 매력,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전주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. 네, 요 G코드에서 자, 이렇게 자, 요건데 자, G코드에서 미와 도를 햄머링으로 가볍게, 그 다음에 햄머링과 더불어 슬라이딩이 나오죠. 자, 자 이런 슬라이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. 이렇게 끊어지면 이 곡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는. 자, 어떠세요? 제대로 연습이 된다면 다른 부분들은 뭐 코드를 가지고 편안하게 노래에 맞춰서 반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. 노래에 들어가면 whenever I'm whenever 자, 요 코드 요 코드를 D 슬러시 F 샵 코드인데 요 코드를 이렇게 잡는 거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. 많이 잡고 또 사운드도 잘 나오는 코드이기 때문에 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이거로 라 이거 레를 잡고 이거 개방인으로 놔두는 거죠. 많이 나오는 코드입니다. 꼭 원더풀 투나잇에도 이런 코드가 나오죠. 네, 익혀두시도록 하고요. 후렴 부분 I lose my way but still you seems to want E마이너에서 E마이너에서 미를 떼어줘서 네로 만들어주고 E마이너 슬러시 D가 되죠. To understand 네, 예, 여기서 이제 조금 이 코드를 많이 안 잡아보시는 분들은 그냥
C-7 플랫 5 이렇게 나오면 그냥 C#-7 플랫 5 나오면 그냥 C#- 혹은 C#-7을 잡아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완전 다른 코드가 되는 거예요. 다른 코드들은 다른 텐션들은 뭐 그냥 텐션을 무시하고 해도 되는 텐션들이 많은데 7 플랫 5, 마이너스 7 플랫 5 같은 경우는 플랫 5 음을 꼭 짚어줘야 돼요. 자, 포지션으로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. C#-7 이렇게 하지만 자, 이게 5도 음입니다. 5도 음을 싹 발음 내려서 저 요게 발음 내렸다는 얘기가 플랫 5니까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이걸 바꿔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자, 잘 보이시죠? Seems to understand. 그 다음에 뭐 다른 코드들은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이 없고요. 예, 솔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원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튼 뭐 꼭 원곡대로 하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. 있겠지만 충분히 G 스케일, G 메이저 스케일을 아시는 분들이면 한 두 개 정도 포지션 그렇죠. 자, 요게 G 스케일이죠. 요 스케일에서 거의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그 밑에 스케일 자, 요 스케일 뭐 밑에까지는 가지도 않고 여기 요 스케일 요 블럭과 바로 밑에 블럭 그래서 거의 운지가 다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한번 카피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